이게 되네. 자, 용영구링이 만났습니다. 대만 남자 250 갑니다. 대마시아 렛츠 겟 잇. 자, 갑시다. 염조 사냥을 하고 계시는 것 같군요. 본 캐릭터 이렇구요. 그냥 무난한 치유대남. 깔끔하고. 아, 기린이 있었네. 근데 기린이 템이 없는 거 보니까 기린으로 사냥을 안 하고. 아, 그니까 기린으로 먼저 사냥을 하다가 기린이 얼추 만렙이 다 돼가니까는 경험치 딱 만렙 맞추려고 여기서 멈췄구나. 아, 이 풀공명이 딱 사이즈 보니까는 이 저기 반지랑 풀셋이 다 기린이 끼고 있던 거였죠? 그죠? 그 다음에 현무강침이랑 고깃불까지. 이분도 굉장히 계획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다문천왕 나오자마자 이제 천왕비까지 끼고 바로 날아오르겠다. 풀공명 끼고. 뭐 그런 세팅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거 장비 고스란히 그대로 다 갖다 옮기면 되죠. 다문천왕 나오자마자. 굉장히 계획적이에요. 마치 적금 붙듯이. 김유신, 맹호, 뭐 이렇고. 그 다음 페르난도. 너무 무난하죠 캐릭터? 뭐 군더더기가 없어. 손댈 데도 없고. 아, 근데 이게 주박술. 아, 예, 음향사 여기 있군요. 상관없지. 오행기. 뭐 요런 상태입니다. 당나귀 235렙 아주 깔끔해요. 그냥 현무로 사냥을 하고 있다 뿐이지 캐릭터 상태는 너무 무난한데. 그리고 현무로 지금 염조를 잡고 계시대요. 플레이 시간이 하루에 2시간 정도 되는데 맞네요. 사냥해서 천천히 하자는 생각에 풀포텟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다문이 곧 있으면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아이템 인벤 보시면 거부 안 팔고 있습니다. 어? 오! 아, 이 얘기였구나. 아, 거보를 안 팔고 있다. 아, 이거 먹어가지고 이제 거보 팔면 그래도 뭐 몇 억은 되지 않겠나 뭐 이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거보 3단계 정도 잡으려면 다문 최소 탭 세팅과 맞춘 순서 좀 알고 싶습니다. 와, 다문 천왕으로 거보 3단계면 우기 최대 보스모까지 생각할게요. 우기 잡으려면 당연히 다문 만렙이셔야 되고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류방이 몇 렙인지 모르겠는데 류방이나 초선 이런 게 좀 고렙이 있어야 돼. 만화 겁나 딸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문부도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만렙 다문에다가. 그리고 빙석헌 해야 될 거예요. 그냥 뭐 몸빵 해가지고 딜로 녹여잡고 그런 거는 택도 없고. 주작에 복명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작에다가 150렙 이상 주작에다가 고급 주작 불이 끼고 있어야 되고. 페르난도 당연히 귀신탄 때리면 좋겠죠. 천왕비는 어차피 있고. 불공명 그 정도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했던 거. 정령 세팅 돼 있고 거기다가 이제 다문 만렙 천왕비 당연히 끼고 있을 거고 풀공명 이상 가능한 풀사령 끼면 좋겠죠. 그 정도에다 풀공명도 잡을 수 있어. 근데 그 정도에다가 복명은 필수. 복명 필수에 빙벽헌 조금. 요렇게 하면 잡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생사결. 아우, 나 이 생사결 이거 단축키 다 까먹었네. 야, 어디가? 일로와. 됐어, 생사를 걸었어. 이런 식으로? 잡히나 이게? 잡히네? 응? 솜을 다시 꽂았고. 이게 되네? 솜을 좀 뒤에다 꽂아야겠다. 아, 근데 너무 느리지 않나 이거? 너무 느리지 않아요? 아, 뭐 잡기는 잡으니까 뭐 괜찮긴 한데 이게 246까지 올리시는데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이게 캐릭 주인분이 하시면 아마 훨씬 빠르긴 하겠죠. 제가 해서 그래요. 근데 생각보다는 잘 잡네요. 속도가 느려서 그렇지. 오, 야, 이거 재밌겠는데? 경험치 일단 1400만 두 부대. 시간당 그래도 한 2-3억 이상은 먹지 않을까? 아까 겜방에서 2.5억 정도 먹는다고요? 아, 그러면 집에서 하면 2억 정도 먹겠네. 야, 근데 부대당 경험치가 지금 700만씩 먹는데 그래도 2억밖에 못 먹어. 하, 이 빡세긴 하다 진짜. 뭐 캐릭 굉장히 잘 키우고 계세요. 이 정도면은 무난하게. 자, 캐평 종료하고 다음 부로 빠르게 갑시다.